현재 넷플릭스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고 이틀 만에 글로벌 5위, 포브스에서도 극찬한 작품 더 글로위, 더 영광. 저도 다 봤는데 역시 가든숙 작가님.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송혜교 빼고는 다른 배우들 얼굴만 알지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알면 천재. 뭔가 송혜교의 몰빵한 느낌이랄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욕은 잠시 넣어두세요. 드라마 보면서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이분, 솔직히 미드에 중점을 두면서 나오시긴 했는데 제 기준엔 작아. 제 배기준 내기죠. 이름 차주영, 1990년 6월 5일생, 170에 50, 유타대학교 경영학을 졸업했어요. 오, 미국 유학파 출신. 지금까지 출연작은 이렇고 광고도 많이 찍었네. 운동과 드럼을 취미로 하고 있고 3개국어 능통. 본인이 직접 인디밴드를 운영하거나 드러머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고 MBTI는 INTJ, INTP. 마지막으로 추성팬. 그리고 시즌1 내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던 이분. 이름 김희어라. 김희어라 뜻이 하얗고 깨끗하게 살아라. 1990년 3월 18일생, 165에 48kg.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뮤지컬 전공을 해서 그런지 당연히 뮤지컬로 데뷔를 했고 경력이 거의 뮤지컬과 연극이 많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나왔고, 그 아시죠? 우영우에서 개항심 누나 싱글 앨범도 하나 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하게 된 계기가 친구 따라 연극 뮤지컬 대회 나갔다가 1등을 해버렸죠. 상금 300만원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연기 레슨을 받으면서 시작. 실제로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서 개인전도 열었다고 하네요. 그녀 MBTI는 ENFP. 나랑 같네.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